네, 잘 쉬셨습니까? 오늘 하는 게 여러분들의 특강이죠.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지 않아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뭐 보험사에서 저한테 의뢰가 와서 제가 학원 예를 받아 낸 기출문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예요. 여러분한테 이 모의고사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이거 나눠드렸고요. 여러분들의 간단하게나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할 시간을 갖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기출문제, 계산문제 중에서 좀 제가 봤을 때 이건 좋았었고 이런 식의 문제는 앞으로도 출제 개연성이 높다는 문제, 세 문제를 뽑아서 여러분들에 따로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답안지는요, 학원에 이미 출력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끝날 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제가 다 조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안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갈때꼭 학원 챙겨 가서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한 30분 정도만 간단하게 이 문제 다 쓰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우리 11시 반부터 해서 제가 나머지 30분 동안 이렇게 좀 이걸 풀어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 이 문제는 이런 식이구나,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라고. 네. 한번, 그래서 지금부터 한 2, 30분 정도. 제 생각에는 20분 생각해 보시고 30분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쵸? 네. 그럼 30분 동안 여러분들, 예, 한번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인 주는 걸 까먹어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실패하실 때는요,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걸 쓰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에 대한 답을 써야지 합격을 할수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실패할 때 보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에 대한 자랑질이에요. 장황하죠? 답안지도 길어집니다. 이때는 실패하는 거예요. 정작, 묻고 있는 포인트가 뭔지만 파악해서 답을 쓰면, 답안지는 4장이든 6장이든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 학원에서는 그렇게도 가르친다 하더만요. 이렇게 쓸 때는 2줄 쓰고 한칸 띄워서 뭐몇 장을 쓰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시험을 받고 여러 번 실패도 해본 선배의 입장에서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1994년도에 대물 1차를 붙었고요. 98년도에 대인 1차를 붙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붙은 건 2006년도에 사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종 붙을 때는 한 달밖에 공부 안 했습니다. 왜? 기존에 해놓은 게 많아서. 그한 달도 삼성생명 서비스에서 합숙소에 넣어줘서 그냥 한달한 거예요. 왜? 일하기 싫어서. 돈은 주는데. 그쵸? 여름 한달 동안 연수원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쉬고 싶어서.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성공했던 케이스는 하나였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읽을 때 묻는 것에만 집중을 했죠. 어떤 분들은 문제를 보면 딱 서두에 나오는 글자만 보고, 답은 이거야. 그거에 대해 장황하게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채점에서는 점수를 못 맞죠. 내가 왜? 당연하죠. 묻는 질문을 안 읽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연습했으면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보면, 1번 문제도 제가 묻고 있는 건 뭡니까? 그죠? 고의사고이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예요. 그쵸?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세 가지로 구분해야죠. 약관에는 그렇게 안돼 있으니까. 피보험자의 고의, 수익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 그쵸? 그 고의사고 중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일 때 주는 게 바로 말씀하신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고의. 그쵸? 그럼 수익자의 고의는 언제 줄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수의 수익자가 있을 때 1인의 수익자가 미친 행위는 다른 수익자의 행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그리고 두 가지가 끝나겠죠. 왜? 면책은 세 가지지만 계약자의 고의에서 예외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면책은 세 가지를 논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사유는 두 가지 사유로. 결과적으로 키워드는 바로 그거죠. 면책은 세 가지지만 주는 건두 가지. 주는 두 가지 이유는 피보험자의 고의일 때는 정신질환,
수익자에 보일 때는 다수의 수익자. 거기에 하나 더 써주면 좋은 게 아까 얘기했던 긴급피난, 정당행위, 정당방위. 이런 고의사고이지만 지급할 수 있는 행위. 맞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좋은 키워드가 되고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보험금의 계산 문제는요. 제가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냈어요. 통지의무 위반과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이 문제를 낸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비례보상을 아시나요? 분담 방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통지의무에서 통지의무 위반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담을 합니까? 통지의무 상해보험계약관리의무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섰죠? 이거 올해 또 나올 기원성 되게 큽니다. 왠지 아세요? 올해 약관이 변경됐어요. 상해보험계약관리의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어요. 이 논란의 소지를 잠재우는 방향으로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상해보험계약관리의무는 가입 이후에 통지의무가 없었을 때 그로 인한 사고가 나면 위험률에 따라서 분담하죠. 또는 비례보상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여기서는 분담이 맞지 않아요. 비례보상이 맞아요. 비례분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 비례보상이 맞습니다. 왜? 변경 전, 변경 후죠. 변경 후 위험급수, 그 다음에 변경 전, 전 위험급수에서 나누죠. 그래서 보험금에 급하죠. 그러면 계약 전 할인금은 어떨까요? 계약 전 할인금은 어떨까요? 보상을 할까? 비례 보상할까요? 네? 비례 보상할까요? 이거는 생보하고 손보가 좀 다릅니다. 생보는요. 한도 보상을 해요. 한도 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업 급수에 따라서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생명보험 대부분. 그러면 한도까지는 줍니다. 손해보험은 어때요? 손보는 인과관계 있을 때 면책입니다. 완전 면책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근거. 면책의 근거. 제가 면책의 근거로서 약관조항과 상법조항을 내서 약술하라고 문제 내지 않았나요? 아, 2번 이해보험금을 지급 산출하시오. 그리고 이때 산출근거에 대해서 양값 및 상법상 규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해놨죠? 뭘까요? 2번 면책입니다. 이 보험에서. 약관상 조항은 준거법 조항이 되는 거예요. 약관의 내용이 없을 때는 상법을 따라야 되죠. 상법에서는 상법제 655조. 651조, 652조, 653조에 의해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즉 약관에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중거법 조항에 따라서 상법제 655조를 적용해서 면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류의 문제가 냈을 때 이 보험금도 열심히 비례보상을 산출해요. 근데 이 보험금은 면책이고 면책의 근거는 바로 이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산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이거와 바로 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제가 어차피 답안 나눠드릴 거니까 그걸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이랑 4번은요. 3번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4번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부담보에 대한 부분이에요. 1회 3, 4요. 그래서 1회 3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뤄보셨을 거예요.
아, 그 전에 뭐 하나 더 해야 될게 있구나. 죄송합니다. 문제 1의 2를 보면요. 유보 판정이죠. 아까 제가 소유자인 개정안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거에 변경 이전의 약관은 몇 개월에서 몇 개월? 12에서 18개월. 근데 18개월 연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다? 단기간에 사망이 예상되거나 뚜렷한 증상 호전을 보일 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오류가 좀 있죠. 장애 진단을 제가 2017년 1월, 2월에 했죠. 가입증 발병일 때 면책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2018년 2월로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문제는 뭐라고 보면 유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유보의 근거는 뚜렷한 증상 호전이 있었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였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유보할 수 있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사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문제를 생각해 보라고 제가 이 문제를 낸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에서 제가 오타가 있었죠. 2017년 2월 25일.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그대로 면책으로 풀어가셔도 됩니다. 풀어가셔도 돼요. 왜? 다 틀렸다고 못해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그렇게 유보조항도 쓰고 써주면 오히려 더 좋은 저게 채점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시험 보던 2006년도 1번 계단 문제가 바로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오던 승객이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자보에서 보상을 못 받았다는 전제를 걸었습니다. 이거 실손의료비 계산해야 될까요 말까요? 안 해도 됩니다. 왜일까요? 네? 왜일까요? 전 답안지에 그걸 썼어요. 승객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는 언제예요? 그렇죠. 승객의 자살이에요. 승객의 고의사고예요. 근데 보험금 왜 계산해요? 맞죠? 승객의 고의사고는 면책입니까? 아니면 내가 보험금 계산해야 돼요? 면책이잖아요. 제가 봤던 2006년도 1번 문제가 그랬어요. 저 그 답안지에 과감히 시작할 때 썼습니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건 면책이기 때문에 보험금 계산할 의미가 없다. 썼어요. 만약에 저를 불합격시켰으면 저 그거 갖고 소송했을 겁니다. 붙었으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도 지금 어차피 자동차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승객이 자동차 보험에서 면책되는 건 하나예요. 승객의 고의요. 승객의 고의인데 자백법을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승객의 고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승객의 고의인데 우리가 실손의료비 계산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1번에 일당 계산 문제 틀렸거든요. 근데 붙은 거 보면 제가 보기엔 제가 앞에 그 전제 쓴 게 인정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오타가 있었을 때도 그렇게 대응하시라는 순발력 있게 대응하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1번에 3번보다는 4번을 위주로 볼게요. 왜냐하면 3번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질병 사망, 질병으로 후유장애 80% 이상, 그렇죠? 그다음에 합병증, 여기서 전이는 제외, 그렇죠? 그다음에 상해 사고, 이 네 가지죠. 그다음에 4번 문제는 전기관 부담보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실무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실무 안 하신 분들은 이 조항 자체가 의미를 모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2010년도 4월 1일 날 약관이 개정되면서 약관이 중요하게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계약자 난일무에서 보험금 지급 항목을 보면 가입전 발병에 대한 조항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가입전 발병이 고지 대상에 되는 가입전 발병에 대해서 발병을 했다라면 가입 후 5년간 치료 사실이 없을 때만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상법 제651조나 655조와 대치되는 조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금감원에 대한 해석은
5년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이거와 동일 상병일 때만 적용하라라는 조항을 내리기, 판결을 내리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입전 발병 조항이 생기면서 부담보 청약서도 변경되게 됩니다. 똑같아요. 전기간, 즉 99년으로 잡죠, 보통 보험사에서. 전기간 부담보를 잡을 때 여러분 부담보 청약서를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99년 이렇게 잡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간 이거에 대한 치료 사실이 없으면 전액을 보상합니다. 바로 그 조항이에요. 이 계약자 알무와 관계없이 이거와 관계없이 가입전 발병에서 5년 동안 치료 사실이 없을 때 보상하는 조항과 동일하게 부담보 조항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조항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보와 함께 알아보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문제를 출제했고 역시 키워드는 계속 5년간 전기간 부담보였지만 5년간 치료 사실이 없을 때는 보험금을 준다라는 그런 워드로서 제가 이 문제를 기출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이번에 후유장애 개정안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조항이에요. 기존에 상법제 652조를 보면요. 이게 통지 의무 위반인데 상해보험 계약과 이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약관에서 상해보험 계약과 이름에서는요. 650조와 관계없이 약관에서는 직업 변경은 비례보상 조항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이륜차는 어떨까요? 이륜차 사고는 비례보상이 없어요. 실무에서도 많이 헷갈리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례는요. 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항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준거법과 준거법 조항과 상법제 655조가 되는 거예요. 왜? 약관에 없어요. 얘는 약관에 있어요. 얘는 약관에 없어요. 그러면 약관에 없는 것은 뭘 따르라? 관련 법규를 따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정이 있는 문제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왜 기출에 모의고사 냈냐? 이번에 2018년 4월 1일자로 약관이 개정되면서 이게 다 사라졌습니다. 다 고지해야 돼요, 이제. 고지 항목을 1, 2, 3번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요. 고지례 통지 의무 조항을요. 이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험, 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그래서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보험증권 등에 기재되는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다 통제하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보험가입부터 해보셨죠? 처음에 청약서를 쓸 때는 운전을 고지할 때 차량의 종류, 운전 목적, 그래서 업무용, 영업용, 그다음에 승용차 이렇게 다 고지를 합니다. 근데 통지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2018년 4월 1일 이전에 변경되기 전에는요. 승용차를 타던 사람이 승합차로 차를 변경해도 그게 영업 목적이나 직업 직무의 변경이 아니면 비례 보상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모의고사를 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2018년 4월 1일자의 상해보험계약후 알리르무와 그 이전의 상해보험계약후 알리르무를 섞어서 문제를 내면 여러분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왜요? 직업 직무 변경이라 한정해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 기출해 본 거예요. 생각할 것이 많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고 2018년자의
2018년 4월 1일자로 약관이 변경되면서 아주 많이 변경됐네요. 그리고 작년에도 기출됐었지만 작년에 기출된 범위와 이번에 기출된 범위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약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저는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라고 봅니다. 올해 상해 보험계약 관리를 모여서 어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보면요. 문제 4번은 제가 역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문제예요. 노후 실손 흡입이죠.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좋고 기존의 실손 의료비와도 큰 차이를 띠죠. 실손 의료비에 제가 특약과 주계약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질문에서 묻는 내용이 특약이죠. 실손 노후 실손 의료비는 주계약 가입이 안 되면 특약 가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반드시 특약에서만 보장되는 두 가지가 있죠. 요양병원하고 그렇죠. 병실 차액. 병실 차액과 요양병원이 특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취지고 지금까지 노후실손 의료비가 시험에 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사회적인 문제, 현재 보험의 판매 경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노후실손 의료비는 이번 시험에서 역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노후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라고 기출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뭐 보험금 계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따 답안이 나누니까 그걸 보시고요. 제가 왜냐하면 키워드 위주로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의 사례 문제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낸 취지가 있어요. 여러분 보험사기방위 특별법이 언제 생겼죠? 2016년 9월 29일입니다. 올해가 몇 년도죠? 2018년도예요.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죠. 근데 지금까지 보험사기방위 특별법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데 이거는 저랑 뭐 출제자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위 특별법에 대해서 장기입원과 묶어서 내는 문제 정도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암입원이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안 주고 있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당화를 시키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에 정당화되는 부분, 장기 입원에 대한 정당화 부분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보험사기방위특별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험사기방위특별법이 조항도 되게 적어요. 14개 조항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 또 의미 있는 문제가 많아요.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입원에 대한 그 사기 의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보험사가 기일을 안 지켰을 때 처벌 조항 이런 것들은 아주 독특한 조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약관하고 엮이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험사기방위특별법을 관심 있게 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 문제를 냈습니다. 역시 답안지에 그 내용을 자세히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나눠지는 답안지 보고 한번 더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 사례 문제를 1, 2, 3번 제가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선회상의 유의할 점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사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그런 것도 괜찮은 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보험사기방위특별법에서는 심사평가원에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의뢰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항목들이 보험사기방위특별법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약관하고는 어떻게 연동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실무적이고 특이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논란의 소지도 별로 없어요. 왜냐? 법조항을 그대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왜? 손해사정사 시험은요. 손해사정사가 하는 업무와 관련돼 있죠. 손해사정사 업무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네? 지급에 관한 부분. 두 번째는요. 그 지급하기 위해서 관련 법이나 약관을 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그러면 시험 분사 손해사정사 시험의 범위는 반드시 약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에 한정이 돼야 되죠. 그것까지 확대돼야 되죠. 그럼 관련 법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보험업법이나 보험계약법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나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될 수 있다. 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는 보험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처벌 되게 셉니다. 그래서 그거랑 엮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6번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경범은 약관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테일한 출제 가능성은 적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 개연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루빈 3.0 이상, 그 다음에 복수, 간소곤수. 근데 저거 이거 얼마나 현실하고 안 맞는 거고 보험사 나쁜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간소곤수 있는 사람한테요, 뇌파검사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과잉진료입니다. 의료기관 고발당할 수 있어요. 간소곤수는 이미 정신이 없고 마탱이 갔는데 거기다 대고 뇌파검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족들 날려칠 수도 있어요. 내 머리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쵸?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소곤수로다 간경이면 말기에 간소곤수한테 뇌파검사하면요, 병원이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심단평가원에서 삭감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조항을 넣는 건 솔직히 말하면 현실감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약관을 알아야 되니까. 예. 빌리루빈 수치, 황달 수치입니다. 빌리루빈 수치 그렇게 외웠어요. 그냥 빌리루빈 수치가 3.0이면 황달이에요. 영구적인 황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성온수, 복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는 조건으로 하고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요,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마지막 문제는 왜 내느냐, 하나예요. KCD에서 변경될 때 암코드는 포함한다는 개념만 갖고 있어요. 실제 판례에서도 그래서 포함에 대한 것만 인정하고 있지 빼는 것은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의해서 KCD가 변경될 때 암이 아니었던 것이 암으로 변경되면 암에 대한 포함의 개념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 개념을 물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CI보험은 다릅니다. CI보험은 적용한다예요. 또는 따른다예요. 그러면 넣다 뺐다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무와 여러분들이 약관과 적절하게 섞어서 믹스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께 모의고사를 했던 거예요. 왜냐? 모의고사는요, 저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의고사에서는 가급적인 폭넓은 문제 또는 사회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접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주 색다른 문제죠. 교재라든지 이런 데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한 번씩 해서 여러분들이 다뤄보게끔 해주는 경험치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풀이까지 여기까지 해보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께서 어떤 출제 경향이나 제가 키워드 잡는 법을 연습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져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낸 거에 대해서 키워드, 여러분이 생각했던 키워드와 제가 얘기했던 키워드가 맞았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공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장황해서는 안 됩니다. 다 맞는 절대. 저는 모의고사 반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특강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싶으셨다가 12시부터 우리 또 점심시간에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짧게 제가 세 문제 정도 기출 문제 중에 제가 이 세 문제는 정말 좋았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문제의 계산 문제에 대한 풀이 간단히 같이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12시에 뵙겠습니다.